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충남 홍성군 장국면 대연리 숲에 둘러싸인 농가와 농지를 소개합니다. 상공에서 보니 소개해드릴 집 중심으로 높지 않은 산이 감싸주고 집 앞에는 너른 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전면에는 황금 들녘이 바람 따라 물결치는데요. 풍요로움이 넘치는 풍경입니다. 굽이굽이 이어진 산자락과 어우러진 들녘과 마을이 평화롭습니다. 소개해드릴 집은 이웃과 조금 거리를 두고 있어 조용하게 혼자 생활하기도 좋은 조건입니다. 교통 여건 등을 잠시 살펴봅니다. 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5분 정도, 면사무소와 초등학교 등 면소재지는 차량 5분, 중구도학교와 군청, 의료원, 역 등 홍성 시내와 광천 톨게이트는 차량 20분 내 거리입니다. 집 앞 길을 따라 들어가는 왼쪽이 밭입니다. 마침 고추 수확을 하고 계시더군요. 밭은 주인의 사정으로 잠시 손길을 주지 못해 조금은 어수선한 상태입니다만 자세히 보면 나름 정갈한 모습이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길끝 마당 한편의 닭장을 지나 집으로 다가갑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니 비닐 하우스가 있는데요. 현재는 작물이 없군요. 호박한 장독대도 정겹지요. 마당에서 바라본 전면 풍경도 시원합니다. 길보다 지대가 높으니 너른 들녘 넘어 마을과 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집 뒤편에 타이니 산소가 보이네요. 패널로 지어진 헛간과 그 안의 6평 컨테이너는 창고로 쓰고 있는데요. 공간이 널찍합니다. 전기가 연결되지 않아 어두운 공간의 넓이를 제대로 보여드릴 수 없군요. 컨테이너 내부도 전기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일러실도 좁지 않아 소소한 농기구를 보관하기 좋습니다. 다시 전면으로 와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 앞 데크는 알루미늄 셰시와 캐노피로 내부 공간화 했습니다. 제법 넓은 데크 공간은 여러모로 활용도가 좋습니다. 햇살이 바로 드니 일조량도 풍부합니다. 이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현관에도 잘 말린 고추가 쌓여있네요. 가을 농가 풍경의 단면입니다. 왼쪽의 신발장을 스쳐 슬라이딩 도어를 지나면 왼쪽에 거실과 주방이 나타납니다. 마당 쪽으로 창이 나 있는 거실은 외부에 알루미늄 셰시가 되어 있어도 어둡지 않습니다. 거실에서 바라보는 밖의 풍경도 평온하군요. 주방 싱크대는 조금 좁을 듯한데 옆의 보조 공간까지 활용하면 전체 공간은 그리 좁지 않습니다. 주방과 거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답답함도 줄였습니다. 욕실은 세탁기까지 둘 수 있는 공간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도
좁지 않은 수납 공간이네요. 시골 살림을 하면 수납 공간이 많을수록 좋답니다. 1층의 안방입니다. 안방답게 널찍하죠. 역시 방에도 고춧자루가 여럿입니다. 손길을 많이 주지 못했다고 하는데도 고추가 풍년입니다. 안방은 장과 화장대, 5단 서랍장, 침대까지 있는데도 공간이 좁지 않습니다. 2층으로 오르는 계단도 가파르지 않고 여유롭습니다. 계단 끝, 방 앞에 작은 공간이 있네요. 이 부분은 작은 옷방으로 사용해도 좋고 예쁜 콘솔로 개성 있는 공간으로 꾸며도 좋을 것입니다. 이 방도 1층 방만큼은 아니지만 제법 넓습니다. 방으로 들어서니 전면의 발코니 밖 풍경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그대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욕실은 딱 필요한 것만 있는 맞춤형 공간입니다. 이웃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어 때로는 독자적으로 때로는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곳에 자리한 이 집은 건폐율 20%, 용적률 80%의 건축이 가능한 생산관리 지역으로 전체 면적 2539제곱미터, 약 768평에 대지 890제곱미터, 약 269평, 전 1549제곱미터, 약 467평, 도로 100제곱미터, 약 30평으로 총 3필지이며 주택은 경량철골조의 거실기준 남향입니다. 연면적 84.08제곱미터, 약 25.4평의 2층 구조로 1층은 60.43제곱미터, 약 18.3평의 면적에 방 하나, 욕실 하나, 거실, 주방의 구조이며 2층은 23.65제곱미터, 약 7평, 면적의 방 하나, 욕실 하나의 원룸 구조입니다. 수도는 광역 상수도이며 난방은 기름보일러입니다. 집 뒤편의 현관과 전면의 데크는 주택 확장 효과가 있어 실제 사용 공간은 등기상 면적보다 훨씬 넓습니다. 저는 농업 경영체 등록 가능한 면적이니 자신만의 공간을 꾸리면서 기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최적입니다. 남양바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이 집의 매매가는 2억 6천만 원입니다. 주택 사용 승인일은 2017년으로 7년 된 집입니다. 어르신이 사시는 집이라 살림은 좀 많습니다. 물건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뒷산 넘어 약 400m 후방에 작은 우사와 고압선 철탑이 있습니다. 산에 가려 잘 보이지 않고 큰 영향 없습니다. 이 지역이 명당인가 봅니다. 제실도 보이고 산소도 다소 있습니다. 어르신의 사정상 잠시 집과 밭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손을 보태면 빛이 날 집입니다. 조망이 이 집의 결정체라 할 만합니다. 원석을 다듬어 예쁜 보석을 만들어내듯 집과 밭을 잘 세공하실 귀농인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